축하드립니다. 기립가에 하는 시간을 줘야지 이 왼수 같은 언니야. 네, 우리 언니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번 주세요. 여자는 예쁘고 봐야 되는 것 같아. 그렇지요? 오늘 여, 세 여자가 다 예쁘네, 그죠? 대답이 없냐? 예쁘지요? 마음이. 왜 마음이 예쁘냐면, 이제 2월 말경에 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언니하고 아까 약속을 했는데, 또 봉사 공연을 또 할 거예요. 네, 봉사 공연을 할 거야. 2월 말에. 제가 2월 22일 날 또 저쪽에 충청도 쪽으로 봉사를 가는데 2월 22일 날은 때려 죽여도 내가 못 한다 그랬지. 봉사가 잡혔어요. 겨울에는 저희들도 이렇게 조그만 엿 팔아서 먹고 살지만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그러니까 예쁘지요? 네. 그냥 응이라고 해주세요. 예쁘지? 다시 나가래? 알았어. 자, 고하자 나갑니다. 그럼 박수 한번 함성 주세요. 준비되셨나요? 네. 박수 한번 함성 준비되셨나요? 네. 가봅시다. 음악 주시고. 자, 고하자 나갑니다. 박수 함성!
아, 감사합니다. 네, 복 받으실 거예요. 아마 복 받으세요.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예쁘게 보이고 싶었어요. 고쟁이 빤스. 네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아, 예. 저도 사랑해요. 서비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어머,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예. 나도 하나 줄까? 아, 안녕하세요. 엄마. 아이고. 예. 예, 감사드리고. 정말로 작년 한 해는 테마가 좀 다사다난했죠. 네, 네, 올해도 다사다난할게요. 사람이 살면서 좋은 일, 나쁜 일 다 지나가고 살더라고요. 그러죠? 저희가 이제 화천, 이 날짜 되면 원래 화천에서 공연을 모셔야 되는데 네, 요즘에 온난화 현상 때문에 겨울이 겨울답지가 않아서 네, 뭐, 겨울에는 좀 춥고 이래야지 예, 사는데 겨울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죠? 비가 오면 우산 장사가 먹고 살고 소금 장사는 망하고 그죠? 엿장시도 지금 고화자가 망하고 있습니다. 왜? 화천을 들어가야 되는데 화천 날씨가 계속 날짜가 뒤로 딜레이 돼서 27일부터 이제 2월 16일인데 2월 16일까지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냐. 왜냐면 날이 따뜻해질 거 아니에요. 또다시. 그래서 어쨌든 시작은 27일 날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설럭스 언니가 선배님이 우리 한번 공연을 하자. 그리고 2월 말일에 또 여기서 봉사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한번 더 하자. 그래서 제가 함께 왔습니다. 괜찮아요? 네. 노래 하나 더 할까요? 네. 단장님 노래 하나 더 주세요. 아, 저기 앉아있으니까 참 초라해 보이네. 멋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멋있다고? 내 건데. 가봅시다. 음악 하나 더 주시고 분위기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박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여세를 몰아서 요즘에 아 돈이에요? 아 저기까지 가야 되는 거요? 어차피 돈 벌러 왔으니까 또 가야 되겠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 또 그 더나은 씨가 이런 노래를 장구야는 아직 못 배웠고 겨우 세월강 하나 배워왔네. 세월강 하나 해봐야 되겠네. 응. 세월강 하나 하고 어째요? 신나게 또 메들리 한번 두들겨서 뭐 그냥 같은 가족 느낌으로 어차피 다 아는 얼굴이고 고아자 모르시는 분 처음 보시는 분이요. 저지랄이요. 꼭 욕을 먹어. 아유, 처음 봤어요? 아 유튜브도 안 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우리 언니들은 누구 보러 오신 거야? 아니 여기 언니들 전부 다. 아 혹시 뭐 그거가 나갔어요? 이 저기가 뭐지 이거 유튜브에 홍보가 나갔어요? 아 나갔구나. 몰랐어 저는 나가는지. 에이 아 예. 근데 뭐 이렇게 맛있게 먹어 오자마자 연 먹는 게? 아니 그래요. 감사합니다. 노래 주세요. 노래 가봅시다. 가자. 박수 치면서 어허이 감사합니다.
우리 나 그 단장님 세 곡짜리 하나 갑시다요. 나안무인가? 나안무? 나안무. 예. 나님 예. 단장님 하나 주머니다 넣으세요. 전부 다 섞으면 못 가져갑니다. 왜? 아, 왜? 아니 고생하시니까 하나씩 주고 그래야지. 카메라 감독님들도 하나씩 드릴까요? 꼭 얄미워 죽겠다니까. 가봅시다 한번. 이번에는 메들리를 시작해서 쭉 한번 이어드리고 북치고 장구치기도 한번 해드릴게. 저도 여러분들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난장 같지 않아가지고 조금 좀 떨려. 여러분은 괜찮아? 안 떨려? 응해야지 또 예 그랬는데 반말하는데 안 떨려? 나도 가족처럼 그냥 안 떨을게. 음악 가자. 박수 치면서 여보.
썼잖아 돈을 자지 한번 만지라고 가서 얼른 왜? 안 해? 아니 만지는 사람한테 그것도 물어봐야지. 그러면 혹시 단장님 거 만 우리 단 테마 단장님 거 혹시 자지 한번 안 만져요? 누구를 만지라고 하지? 어떡하지? 어? 자지가 커. 아 오라고요? 어우 저기 단장님 내가 있잖아 노래를 하면서 가서 있잖아 또 저 돈벌이를 해올 테니까요 그거 주세요. 돌열바한 주시든지 그 또 있잖아 뜨거운 한장 들은 거지 목배급들을 주시든지 주세요. 내가 오늘 있잖아 7만원 벌어줄게. 7만원 일당 7만원 지금 6만원 벌었으니까 만원만 더 벌어드려야 되겠다. 응. 갈게요. 꺼내든가 꺼내셔. 아까 언니는 세상에 뭐 여기서 엿을 팔고 지랄이요. 아이고 참 꽉 얼굴 보니까 엿정신같이 생겼다니까. 아니 여기서 엿 팔면 되겠냐. 칫솔 팔아야지. 가자. 뒤로 갔다 와야지 뒤로.
학생이에요. 그래도 우리 박사리들은 기본 가락을 배우는 게 있어서 난탄해도 다 잘 맞아요. 어느 한 사람 잘난 척 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합시다. 아, 여기까지 딱 이렇게 여기 딱 찍으래서 여자처럼 예쁘네. 오늘 우리 밝은님을 솔직히 처음 이렇게 같이 해보는데 귀엽고 깜찍하네. 주머니다 넣고 다니면 좋겠다. 여자야? 여자 알고 온다고? 응. 그려 그려. 단장님 우리 난타 좀 한번 하게요. 어, 세곡자리 하나 주실래요? 세곡자리? 응. 그래 우리가 정말 오늘 처음 만난 우리 단원들입니다. 아, 돈 나왔네. 네 있잖아 사실은. 감사합니다. 또 큰 돈 주시고. 저기 제가 오늘 우리가 6시에 끝나잖아요. 근데 6시에 끝나면 제가 한가해요. 그 남자분들 한가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 왜 손을 흔들어. 여자가 왜 이렇게 다 들어. 예, 한 번씩 드릴게. 아, 새해라 한 번도 준 사람이 없거든 아직. 일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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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들어 일빠 일빠. 여자가 저지라려. 일빠 아오빠 옆에 여자 누군데. 자기가 들지 왜 너무 손을 지가 들고 지라려. 근데 우리가 이 각설이장은 그냥 뭐 맹숭맹숭 멘트를 하면 재미가 없어 해. 집에서 못하는 말, 집에서 못 듣는 말, 집에서 누가 신랑한테 욕 안 하잖아요. 우리가 욕을 해드리는 거야 시부랄. 그치? 그지요? 와이프 어? 맞아요. 나를 티켓을 끊으면 여자들 둘은 서비스로 데려갈게. 그래. 옵션 하나 데려가는데 누가 깍두기는 옵션 먹고. 그래서 이번에는 나타나 올려드리는데 장소가 비좁은 관계로 저는 깽가리를 치고 우리 아래서 한다고 집 가는 게 말이 많네. 진짜 귀엽다 귀여워. 공연 잘하잖아 우리 팔구님이. 공연쟁이거든 공연쟁이. 잠시 제 뒤에 나올 건데요. 우리 그리고 난타 치기 전에 저거 남은 거 없어? 저 새끼 근데 닮아. 여 잘라놓을 때 무작위 잘라놨네 시부랄럽 또.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우리가. 혹시 아니 여도 안 팔아요 저는. 여정신이 여가 여정신 나는 칫솔. 내일 모레 부정 다가오는데 양치 식구들 오잖아. 양치 하려면 칫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미끄러운데 넘어지면 뭐 붙여야 돼요? 그렇지 파스 붙여야 되지. 딴 거 붙이면 안 돼. 파스 붙여야 돼. 그럼요. 그 칫솔도 두 자로. 우리 난장하고 똑같아요. 난장하고. 노래 하나만 주셔. 노래 하나만. 미안해. 좀 이따가 하게. 그래. 칫솔. 한 10명만 팔. 10분만. 왜 오냐면은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가족 같아서 막 부담 주고 그러면 안 되니까. 알지 팔구야. 부담 주지 말고 그냥 눈만 똑바로 쳐다봐. 그럼 돈 나와. 눈만 좀 부담 주지 말고. 사랑반 눈물반은 하나 하는 동안 뭐 단가리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가족처럼 팔아주시는 개념으로 파스 100장 갑시다. 음악 주세요. 요거 하는 동안 그리고 난타를 올려드릴게요. 사랑한 눈물
오늘 한 주먹을 주고 가셨네 그냥. 아유. 네, 정선에서 오신 거예요? 정선에서 강원 멀리 지역 멀리에서 이렇게 오시고 진천에서도 오시고 정선에서도 오시고 전주에서도 오시고 동학사에서도 오시고. 네. 나는 엄청 멀리서 왔다 하시는 거 엄청. 어디에요? 김천, 부산. 제일 먼 데가 부산이에요? 어디요? 하남. 감독님 짜죠. 하남이면 여기서 엎드리면 코 다쳐. 강 건너. 길로 길어요. 어떤 멀리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저희 품바들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전 단원들 대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셔 찾아와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또 물건도 팔아야지. 또 이렇게 또 수고비도 주시죠. 우리 감독님들도 많이 많이 오셨네요, 그죠? 다른 데서 못 뵀던 감독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올해 테마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독님들. 감독님들 테마 많이 사랑해 주세요. 보아자 말고 테마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 다른 어디 가셨어요? 자, 음악 준비됐죠? 그리고 물건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 사람마다 조금씩 이렇게 하니까 그냥 사랑으로 하나씩 사주시면 되고요. 예예. 예. 아유 감독님 짜져라 그랬더니 삐졌나? 돈 주시네. 모닥불 감독님 짜져. 짜져 나쁜 말이에요. 돈 주면 안 되는 건데 짜져가 꺼졌네. 감독님 좋아하시는 노래 하나. 뭔 노래 좋아하세요? 모정희씨 시상하려고 그러죠? 뭔 모정희님 노래 인생이요? 그러면 감독님한테 제가 말실수를 했으니까 그 노래 한번 하고 갈게요. 네. 괜찮겠지요? 네. 여러분도 짜죠? 아니지. 감사드리고 고맙고요. 날씨가 정말로 너무 좋더라고요. 강원도 쪽에는 뭐 눈이, 아니 저 동해 쪽으로는 눈이 왔다 그러는데 걱정했습니다. 이쪽에 눈 오면 또 우리 또 회원님들이나 오시는데 불편할까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화천은 뒤로 갔어도 날씨는 좋아서 좋습니다. 우리 모종애님. 예, 이 지역에 사시죠? 이 지역에. 저 조금 내려가면 마석인가? 거, 못 사는 동네 거기 사시지? 아니에요? 예? 미사일 쏘는 동네랍니다. 우리 저희들의 우상이에요. 그분은 노래를 잘하셔서 저희들이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종애님의 인생 한번 부르고 난 다 올리겠습니다. 차렷 다시 한번 경해.
그래서 머릿속으로 아 남양주라고 해야지 그 생각을 했더니 가사가 틀렸어 시부라. 아 엄청 쪽팔렸는데. 언니 서비스 좀 해드리지 그래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 서비스 이런 거. 왜? 아이고 애기들은 보여줄 데가 많아 우리는 누가 불러주지도 않아 보여줄 데가 없으니까 이런 데서는 보여줘야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예 서비스 한번 했다 서비스 젊은 것들은 이쁘니까 여기저기서 불러다니는 데가 많아 보여줄 데가 보여줄 저기가 많아 기회가 감사해요 근데 왜 우리 같은 저 녹선이나 나나는 이제 나이 처먹었다고 누가 보여달라고 이걸 안 해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그냥 후딱후딱 보여줘야지 어디서 보여줘 왜 아이고 저렇게 아 이런 사람들 애인 셋씩 있더라 맞아요? 그래 우리 한번 하자 이거 한번 칩시다 우리 그죠? 내가 북칠게 힘이 제일 세 보이잖아 단장님 준비됐지요? 아 우리 팔군님 그거 치시고 의자 더 높여가서 얼굴 안 보인 것 같은데 우리 팔군님 보여요? 네! 잘하라고 박수 한번 치실래요? 박수 함수! 단장님 세 곡짜리 아무거나 치시고